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알파벳의 자음, 모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간단히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예, 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우리 그 스토리가 있는 영어 회화 교재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회화 패턴을 공부하면서 그런 문장이 있었죠. I'm thinking about getting an MBA. 예,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나 경영학 석사 딸까 생각 중이야. 예,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보통 get an MBA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금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MBA 그러면요. 예, 이거 뭐 그렇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뭐 영어를 손 놓은 지 오래되신 그 어르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그 집 아들 어디 갔대? 미국 갔대. 미국에 갔대. 글쎄, 뭐 경영학 석사를 따로 갔대나 뭐래나, 뭐 MBA라나 뭐래나 그거 따로 갔대.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MBA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석사를 따다 그럴 때 get an MBA, get an MBA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이 생겼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요. 알파벳의 그 자음과 모음을 공부를 할 때 단어 앞에 하나다, 하나라는 의미로 어나, 언을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별할 때는 뒤에 단어에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자음일 경우에는 A를 써주고요. 모음일 경우는 언을 써준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MBA, M은 물론 아직 뭐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진도상 배우진 않았지만 엄연히 자음입니다. 자음이다 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서 MBA, get a MBA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get an MBA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까? 예, 그런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요걸 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M을 자음으로 봐서 MBA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M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소위 자음, 미음 발음이죠. 미음 발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발음해? 우리가 MBA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발음하신 분 없죠. 전혀 다른 MBA라고 그냥 발음을 해줍니다. MBA, 미음 발음이 없어요. 자음 취급을 안 해주고 그냥 MBA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이 MBA라는 거는 보통 어떤 단어의 약자죠. 그렇죠? 앞에 첫자만 따서 이렇게 줄여서 써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 줄 때 MBA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MBA, 즉 L로 시작하는 발음, A, E, I, O, U, 모음으로 시작하는 발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서요. 그래서 on MBA,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영학 석사를 따다 그러면 get an MBA,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거 비슷한 표현이 이런 것도 있죠. 자, 뭐 NBA는 또 뭔가요? NBA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미 프로농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NB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프로농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There is an NBA player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There is an NBA player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갖고 따지시면 됩니다. 알파벳 자체만으로는 N은 자음입니다. 무조건 자음이에요. 그렇죠? I, A, O가 아니기 때문에 자음인데 A를 써주게 되면요. MBA 이렇게 써주게 되면 N을 자음 취급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럼 N이 자음일 땐 니음 발음이 나거든요. 보통. 그러면 니음 발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NBA 이렇게 읽는 사람 없죠. 그렇죠? 어떻게 읽어요? NBA라고 그냥 읽어요. 이것도 앞에 단어를 그죠. 알파벳을 따다가 취약해준 약자를 쓴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NBA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이 뭐예요? 니음 발음은 전혀 없죠. NBA, L로 발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음 발음, A, E, O, U, A, E, O, U 그 중에 하나인 L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모음 취급해서 on NBA player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특히 우리 그 영자 신문 보시는 우리 아버님들,
그죠? 혹은 우리 직장인들, 직장인분들 보시면 영자 신문 보시면 이렇게 단어를 앞에 자만 따서 나오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 이런 걸 나올 때 앞에 어가 붙냐, 언이 붙냐 요걸 가만히 보세요. 단순하게 이 단어가 알파벳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자로 쓸 때는요. 약자 앞에 그 앞에 알파벳만 따다가 약자를 쓸 때는 그럴 땐 발음 나는 대로 자음 모음을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별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자음 모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A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요. 처음에 알파벳의 의미, 그 다음에 알파벳의 발음 법칙. 네, 이렇게 강의 순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은요. A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알파벳의 모음이 몇 개다? 다섯 개다. 그죠?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예, 그걸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또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세요. 선생님, 모음은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뭐 야나 요나 유나 이런 걸 우리가 예, 하나하나 영어로 지금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죠? 모음과 모음을 그것도 결국은 합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 모음은 그냥 우리가 아에이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부터 이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이 방송은 걸러서 좀 들으세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막 그렇죠 뭐 국어 영역까지 막 들추고 그러시면요 이 진도가 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한 알파벳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까지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그런 방대한 자료를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대장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좀 걸러 들으시고요. 우리가 회화를 공부하시면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간이 예, 내 발음이 제대로 맞나? 이 단어 왜 이렇게 발음이 될까? 예, 그런 걸 좀 구별하시기 위해서 간간이 들으셔도 되겠고요. 특히 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단어집은요. 회화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토익 700점 정도 대에 맞춰놨습니다. 단어를. 그래서 사실 이제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또 미드 영어를 그 미국 드라마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 정도 단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예, 공부를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첫 시간 A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A 예, 제가 왜 A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실직고를 하자면 이 알파벳 중에서요 이 모음이라고 하는 A, E, I, O, U 이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의 알파벳 발음 중에 99.9%를 차지하는 게 이 모음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발음하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거기 이제 A라고 나왔죠. 예. 우리가 A를 이렇게 쓰고요.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는 A 이렇게 씁니다. 영어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나눕니다. 그죠? 왜 나누냐면요. 가장 큰 특징은 문장 처음 시작할 땐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걸 이 사람들이 규칙을 지었기 때문에 항상 대문자, 소문자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새 보니까요, 그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중에서 이 한자 열풍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한자를 모르면요, 한자를 모르면 수학 문제도 못 푼대요. 산수 문제도 못 푼대요. 예를 들어서 산수 문제가 뭐 다음에 집합의 정의를 논하시오. 글쎄 뭐 논하시오 이런 표현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말은요 은연 중에 한자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이 한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그 교장 선생님은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교장실로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왔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그 신문에 한자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다 한글로 나오죠. 예전에는 한자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서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읽어봐라. 이렇게 테스팅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좋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게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어릴 때 한자를 공부할 때 가장 쉽게 공부한 게 바로 이 세자죠. 한일, 두이, 석삼. 그죠? 뭐, 우리가 한눈 두시 석삼. 옛날 거로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가장 쉬운 그러한 한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나는 한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그죠? 우리 가장 먼저 배우는 한자죠. 무슨 자입니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 처음에 저는 이 단어를 배울 때, 이 한자를 배울 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이게 어딜 봐서 사람인가? 왜 이걸 갖고 사람 인이라고 얘기를 하나?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8살 때. 예, 그렇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그 의문이 풀린 게 중학교 올라와서였어요. 중학교 올라와서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무슨 그 자율 학습 시간. 예, 그럴 때 이제 그 공부 이외의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 활동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수업을 한 기억이 있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똑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앞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뒤로 넘어집니다. 이 학습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얼마나 상대방을 믿고 살 수 있느냐,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지기가 굉장히 좀 겁이 나고 그런 기억이 나요. 사람이 살아나간 데 있어서 이렇게 공동체, 즉 자기 혼자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운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래서 사람인이구나. 두 개의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죠. 뭐 저희 교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화로 이렇게 사파를 그려놨는데 제가 이제 사파를 여기다 그릴 수는 없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인이라는 건 두 개의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다. 혼자는 설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인, 형상화해서 사람인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어 알파벳에서요. 단어 A라는 단어를 보고 그런 형상을 떠올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쓰러질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형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A를 뭐 그렇죠, 빨래집게 같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빨래집게라는 건 뭐예요?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꽉 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요, A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를 가만히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도와주다 또는 더하다, 합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A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이런 의미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A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는요, 두 개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혹은 뒤에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넘어지는 걸 이렇게 손으로 버티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d라는 단어를 봅시다. 그리고라는 뜻이죠. A의 의미,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Add라는 단어를 봅시다. Add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덧붙이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뭐예요? A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lso라는 단어도 볼까요? 또한 이런 의미죠. 어떤 거를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Also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도 A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조금은 쉽게 외우시라라고 제가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뭐 모든 영어 단어 A로 시작하는 게 이렇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진 않은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처음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 또는 처음 외우시는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친구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더하다란 뜻뿐만 아니라요, 다시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gain, A라는 그런 알파벳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시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합하다라는 의미도 있네요. 예, 결국 뭐 더하다, 다시 하다, 합하다 거의 다 비슷한 뜻입니다. 이렇게 모이다라는 의미일 때 이 사람들이 A를 알파벳 처음, 그죠? 단어 처음에 알파벳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O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이런 뜻이죠? 왜 모든 이런 뜻일 때 A로 시작하는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합하다라는 의미에서의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초보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조금 고급 단어를 갖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고급 단어. 자, 지금 단어 우리가 어떻게 외우십니까? Association. 이렇게 외우고 있죠? Associate.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의 명사형이 Asso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임이라는 뜻이죠. 협회라는 뜻입니다. 협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라는 뜻입니다. 예외 없이 A로 시작을 했죠. 합하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나 더 볼까요? Assemble.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나요? 그죠? 중급 이상의 단어. Assemble.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모으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A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죠. 더하다, 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어를 외우실 때요, 이러한 규칙을 갖고 외우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처음에 외우시는 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런 의미만 있느냐? 아니에요. A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나 이런 의미의 A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단어 중에 간혹 보면은 그렇죠, 이런 단어 있죠. Alone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도 A로 시작하는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라는 뜻은 뭡니까?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 그러면 동 떨어져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Abroad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외로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해외로 그럼 뭐예요? 국내에서 동 떨어진, 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로 시작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단어 더 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Away 그럼 무슨 뜻이에요? 멀리 이런 뜻입니다. 그죠? Away, 멀리 이런 뜻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ay가 길이죠. 길에서 비껴난, 동 떨어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하던 일상적인 일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away 그러면 멀리 떨어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각각의 의미가 다 있고요.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알파벳 강의는 일주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강의를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영어 회화는 저희가 3일마다 강의를 하고요. 이 알파벳 강의는 일주일마다 A, B, C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죠?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7일 간격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강의를 들으신 날로부터 하루하루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일주일 있다가 간단한 테스팅을 할 겁니다.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 아버지 때 분들은 영어 단어를 옛날에 외울 때 사전을 외우고 사전을 뜯어서 막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영어 단어인데 그런 식으로까지도 공부를 했는데
기왕이면 이제는 좀, 그렇죠. 제대로 된, 조금은 공통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서 외우면 좀 쉽겠죠. 저희 교재는 그 쉬운 그 표현들, 단어를 외우는, 왜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한 의미들이, 팁들이 조금씩 그, 첨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조금씩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정리는 쭉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나토, 네이로, 이란, 이란.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아,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혹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소로 친구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저희 강의가 언제 업로드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페이스북 주소 혹은 트위터 주소로 친구 등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발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요. 예, 이 한국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탈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아마 이 유튜브에서 이제 비디오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런 영화, 그 음악이 아주 그 전 세계를 강탈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떠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뭔가 조금은 이상한 거를 느끼셨나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이 노래를 접했을 때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렇죠. 갱남 스타일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본 외국인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약속했다는 듯이 갱남 스타일이라고 처음에 읽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짜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즉 알파벳은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들끼리는요 어떤 본능적으로 발음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발음 법칙을 지금부터 조금씩 저랑 같이 벗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A의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요 보면 그런 그 강의가 제일 많아요. 그죠? A의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다. 아, 에, 에이다. 이렇게 하고 주로 많이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상 이 에이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한 60% 이상이 에이 발음이, 에이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이거를요, 좀 규칙성을 따져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교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섯 개의 발음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첫 번째, 에이는요, A는 에라고 발음을 합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뭐 한글로 에 또 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뭐 영어상에서 뭐 같은 발음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같은 발음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떨 때 이런 발음이 나오는가? A 다음에 자음 모음 배웠죠? 예, 그래서 제가 자음 모음을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자음 모음을 모르면요, 발음 법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둡시다. A 다음에 자음이 단독으로 나오면 무조건 에 발음이 됩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럼 그 에 발음은 어떻게 발음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같은 걸 보시면 발음 기호가 있죠? 제가 발음 기호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제 그 단어를 보시면요, 요런 발음 기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발음 기호 있죠? 예, 마치 이렇게 예, 거꾸로 두 개를 이렇게 엇갈려서 놓은 그런 발음 기호가 보이는데, 이런 발음 기호가 나오면요, 다 발음이 에다, 에 발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이런 에 발음이 나는지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뭐 T 뭐 이런 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탑 하시는 분도 계시고 T
탭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발음을 좀 규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A 다음에 단독으로 자음이 왔죠? 어떻게 발음하라고요? 에 발음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 발음을 하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탑이 아니라 탭, 탭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발음도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이걸 갑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죠. 그죠? 어떻게 읽어요? A 다음에 자음이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gap, gap, 에 발음을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어 보세요. 자, 더하다 아까 나왔었죠?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건 did인데요. 자음, 자음 이렇게 나온 건요. 자음과 자음을 더하면 그냥 자음이 되겠죠. 그냥 단독 자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add 뭐 이렇게 발음 안 하고요. add, add, 에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어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지. 지금 배워놓고도 아프리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F와 R 둘 다 일단 몸은 아니죠. 자음이라는 뜻이에요. 자음과 자음 두 개가 왔죠. 단독 자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발음 어떻게 돼요? A를 에 발음을 하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냥 아프리카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죠? 근데 왜 미국 애들은 아프리카 이렇게 발음을 할까? 발음 법칙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발음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 선생님 발음 꼭 굳이 안 해도 말 통합니다. 말은 통하죠. 말은 통하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이 되면 조금 버릇을 들여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쉬운 단어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하는 그러한 발음으로 조금씩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조금의 오해는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단어를 외우실 때 이런 규칙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발음을 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미국 사람들 이거 강이라고 안 그러죠? 갱이라고 발음합니다. 갱. 남이라고 발음 안 하고요. 냄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 알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갱냄 스타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강남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요 이 사람들 다 그냥 강남 스타일이라고 발음을 해줘요. 그러나 그 전까지 서로의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남녀노소 딱 보자마자 갱냄 이렇게 발음하는지 이건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단어. 한국 사람들은 100% 발음합니다. 남산. 그죠? 남산 이렇게 발음하는데 미국 사람들 굳이 발음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이제 그죠? 예,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냄샌 이렇게 발음하는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걸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음 지금 강의를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 발음이 조금 이 단어가 조금 색달라 보이죠? 팍이라고 하는 분 없죠? 이제는 어떻게 발음해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팩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름 중에서 박시성 가지신 분들 여권에 이렇게 쓰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죠. 미국 사람들 백이면 백 박이라고 이렇게 안 읽죠. 팩이라고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원칙적으로 미국 사람한테 R라는 발음을 그 이끌어내려고 하면 사실은 AH를 써야지 사실은 좀 이론상으로 맞아요. 여기서 H는요. 자음, 자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 나중에 배우겠지만 히읗 발음인데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H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팩 이렇게 발음하는데 H가 생기면요 그냥 약간 늘어나요. 그래서 아 팍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어 단어 중에서 이렇게 AH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어색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어색해요 발음하기가.
그죠? 여러분들 발음하기가 좀 어색하죠? 중간에 히읗이 들어간다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익숙한 발음, 우리가 R라는 발음을 이끌어낼 때 AR, 이 발음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시성을 가지신 분들,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여권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불만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박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미국 사람들 다 park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좀 불만스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발음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AR, 이거를 써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A의 발음 중에서 두 번째, A 발음을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A라고 발음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 A 다음에 R. R이 올 때는요. 통틀어서 그냥 R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발음 기호보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자 A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그냥 R라는 발음이에요. R로 발음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R, R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R, R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화살표 뿅뿅 이렇게는 길게 발음하다라는 뜻입니다. 끌어서 발음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 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 우리가 발음할 수 있겠죠? 비동사죠? 비동사. R, R, A plus R이기 때문에 R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도 Army, Army, 좋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Bar, Bar, A 다음에 R, 그죠? 이럴 땐 반드시 R 이렇게 발음을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A의 발음이 A, A, A다 이렇게 얘기할 때 A 발음이 바로 이 A, R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mark, mark. 아시겠죠? 좋습니다. 각각의 그 단어 뜻은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로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음입니다. 세 번째 발음. 이 A가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조금만 익숙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음하기가 수월합니다. R 말고요. L이 나올 때도 발음이 좀 달라집니다. A 다음에 L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L 앞에 A가 나오면요. A 발음도 아니고 E 발음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O 발음과 A 발음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은 갈쿠리, C를 거꾸로 놓은 그런 발음이죠. 입모양하고 좀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발음 그 기호, 발음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들 보면 사람 입모양을요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뭐 개구부, 후두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그 설명하는데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대충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령만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 보통 이제 발음 기호 중에서 이런 발음 기호가 나오면요 O와 I의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음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혓바닥 있죠? 혀끝 있죠? 혀끝. 혀끝이 있고 혀끝의 반대 방향. 목구멍 쪽을 뭐 혀뿌리라고 보시면 혀뿌리를 조금 누르듯이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에 가까운 발음이 이 발음입니다. 어떨 때만요? L 앞에 있을 때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발음도 좀 길게 발음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뿌리를 누르도록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를 보세요. 자, 괜히 쉬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발음했는지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요? 올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뭐 알 이러시는 분은 없죠. 알이라고 발음은 안 하겠고 올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그 올이라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O와 I의 중간 발음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 혀뿌리를 좀 눌러서 발음을 하세요. All 그런 발음입니다. 그 다음 단어 야구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공이 딱 쳤는데 공이 나한테 날라와요. 내가 잡을게. My 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My ball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한국식 발음이고요.
LL 이렇게 L 앞에 A가 발음되는 거는 다르게 발음을 해주세요. O와 I의 중간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Ball, ball, ball. 연습을 좀 해 둡시다. 세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 단어도 굉장히 쉬운 단어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Call me, 그렇죠. Call me.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O 발음하고 다릅니다. A가 O 발음 나는 건 없어요, 그죠? Call me 이렇게 하지 않고요. O와 A의 중간 발음. Call me, call me, call me. 발음 끼우 있죠? 거꾸로 놓은 거, C를 거꾸로 놓은 거. 그걸 꼭 여러분들 연상을 해주세요. Call me. O와 A의 O와 I의 중간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키 큰 이라도 되죠? 아유, 그 집 아이 키가 참 커요. He's tall.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He's tall. 이것도 틀린 발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O와 I의 중간 발음. Tall. Tall. He's tall. He's tall. 중요한 건 뭐다? L 앞에 A가 나올 때 O라고 발음하시는 거 아닙니다. O 발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걸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번째 발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발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의 그렇죠, 허를 찌르는 발음입니다. 아마 이거 발음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떨 경우에? 자음, 그 다음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앞에 A가 나올 때는요. 이 A는요. 말 그대로 그냥 A. A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발음 기호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E는 에 발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 발음 기호가 이렇게 E의 형상을 한 그런 발음 기호 하고요. 그 다음에 I의 형상을 한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요, 이거는 A, A, A로 발음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요것도 같이 좀 익혀 둡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읽으세요. 아직도 탑 이러는 분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발음한다고? 탭. 탭. 자음이 하나 있잖아. 그죠? 탭.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E가 붙었어요. 그죠? 탭에 E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다음에 자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하나 나오죠? E가 모음이죠?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딸랑 나오면 어떻게 변한다고 발음이? A로 발음이 변하는 겁니다. 발음해 보세요. T. Tape.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비디오 테이프, 그죠? 이런 테이프입니다. 발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Fat이죠. Fat. 왜 Fat 이렇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와, Fat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그죠? Fat 이렇게 발음 안 하고 Fat 이렇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자음이 하나 올 때는 에 발음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모음이 하나 또 왔어요. 그러면 이 발음이 달라지는 거야. A, E 발음입니다. Fate, fate, fate.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발음들 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다 알죠? 왜 우리가 make, make 이렇게 발음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같은 A인데도 왜 이건 A라고 발음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음 하나 나오고 모음 하나 나오기 때문에 make, A, E 발음을 해준 겁니다. 생일 케이크, 케이크. 이제 이유 알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발음할 줄 알아야죠. 한국 사람을 100이면 100 토마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시대상으로, 그죠? 이게 그 미국, 아,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점령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자기들식의 그런 발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와서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법칙대로 공부를 했으면요,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 영어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식으로 발음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늘 먹는 거라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토마토 그러죠, 토마토. 이제는 토마토가 틀린 발음이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뒤에 자음 하나, 오, 모음 하나. 어떻게 발음해? 토메이토. 토메이토. 미국식으로 발음할 때는 T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약간 좀 살짝 죽여주죠. 그래서 토메이로.
토메이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끼리 지낼 때는요, 시장 가서 아주머니 저 토메이로 두 개만 주세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뭐 스피킹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발음을 주의하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단어 보세요. 나토라고 아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가요? 나토,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단어들을 따다가 만드는 표현인데, 나토라고 발음 안 하는 거 알겠죠? 미국 사람들이 뉴스 듣다 보면 나토라는 표현 절대 안 씁니다. 나토라고 발음 안 하고 이것도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네이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닝 듣다 보면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말리는 거야. 간단한 건데, 난 토마토라고 알고 있는데 토메이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확 무너져요. 나토라고 알고 있는데 네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법칙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 스피킹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리스닝 할 때도 충분하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들 또는 직장에 계신 분들, 예, 영재신문 보신 분들, 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국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겠죠. 아직도 아시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제대로 된 발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A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Asia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Asia, Asia 이렇게 발음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혀를 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이란 이러죠? 대개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건 뭐예요? 뒤에 자음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발음한다? A 발음한다. 그래서 Iran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해줍니다. Iran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제 국가 이름이기 때문에 뭐 이란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란 하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정식 발음은 이란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보통 앵커들이 이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자 밑에 표현 한번 읽어보세요. 그치 이제는 겁나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닌 거 알겠죠? 어떻게 발음해줍니까? 뒤에 그렇죠. 자음몸 이렇게 걸려서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 이렇게 발음해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A-E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말한 그런 법칙 이외에 그런 환경인데도 다르게 발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A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음하기가.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다 발음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미 고정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되는 그런 발음들은 좀 잡아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 알죠? 천사. 여러분 천사. 천사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Angel 그렇게 발음합니까? Angel 그래요? 에 발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건 예외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고요. 뭐 교재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발음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의미와 발음 법칙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감을 잡으셨죠. 원래 이제 A가요 한 2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릅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 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처음 단어를 외울 때 제대로 외우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왜 내가 말하는 건 못 알아들어? 혹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절대 내가 왜 리스닝이 안 되지?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맹점은 여러분들이 탈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들 단어를 A에 관련된 단어를 쭉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간단한 테스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파벳 B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